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96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96번 문제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에서는 비판적 읽기의 방법 중 공정성을 고려한 읽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관점의 공정성이란 글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인지 이것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선택지를 살펴볼게요. 선택지 1번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정의에 살다 죽는다는 근거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믿기 어렵군 이라고 했어요. 근거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성이 아니라 내용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제시된 근거라든지 글의 내용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죠. 보기에서 말한 공정성과는 연관이 없으므로 오답입니다. 선택지 2번을 볼까요? 선택지 2번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를 완희물로 대한다는 주장은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의 타당성이 부족하군 이라고 했네요. 우리 지문을 볼까요? 글쓴이는 지문 4문단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완희물로 여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호랑이가 온다, 귀신이 온다 하여 아이들을 놀라게 하거나 혹은 아이들을 엄하게 체벌한다, 호령과 멧때리기 이런 식으로 체벌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다 라는 말도 틀렸고요. 내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이 진술도 보기와는 관련이 없는 진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진술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네요. 선택지 3번을 볼게요.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다는 주장은 남녀의 성향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공감하기 어렵군 이라고 했어요. 지문의 8문단에서 글쓴이는 서양의 소학교 교사들은 다 여자인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이 주장은 남녀의 성향에 대한 편견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기에 제시된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정답은 확인했지만 나머지 선택지들도 한번 확인하도록 할까요? 선택지 4번을 볼게요. 이 글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대한사회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할 만한 다양한 교육기관을 소개했다면 좋았겠군! 이라고 했어요. 지문 5문단과 8문단에서 글쓴이는 대한사회의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학교에 가고 있으며 이는 선생님이 무섭고 또 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지문의 주제를 생각해보면 이 지문의 주제는 유정한 사회, 그러니까 정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러한 주제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할 만한 다양한 교육기관을 소개하는 것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와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지 5번을 볼게요. 당시에는 유교 사상 때문에 남녀 간의 교제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녀 사이가 무정하다고 한 까닭을 이해할 수 있군 이라고 했네요. 남녀 간의 교제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유교사상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이념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정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라고 봐야 합니다. 296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